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꽃미남 개그맨 이혁진입니다. 네. 네, 보통 대학교 축제나 기업 이렇게 기념 축제 이런 데 가면은 뭐 오빠 잘생겼어요, 뭐 화면보다 미남이에요 이런 말들을 뭐 이곳저곳에서 많이 해주시는데, 예, 뭐 아무 말씀도 안 나오시네요. 예, 예, 아 집사님 잘생겼어요. 예, 고맙습니다. 뭐가 조그매요? 얼굴이 조그마다고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가까이서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저희 집사람은 하루에 네 번 놀래요, 얼굴 보고. 예, 오늘 아 제가요, 제가 참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금 2시 3분이니까 정확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2시 33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되는데, 원래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예, 네, 아, 알고 계시죠?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별로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제가 다니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니는 게 오늘이 하여튼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예, 중요한 건 조시지만 마세요. 조시지만 말고, 또 개그맨이다 보니까 좀 재밌게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제가 없잖아 있어요. 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주한장로교회, 정말 교회도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대단한 교회지만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참 대단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를. 한 두 달 전부터 원래 이 가을 되면, 이 시즌 되면은 어느 교회든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걸 많이 갖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큰 교회가 두 군데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감리교회로 큰 숭의교회가 또 좀 와주십사고 연락이 왔고요. 주한장로교회에서도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이런 데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돼서, 아 글쎄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숭의교회는 저의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그랬는지, 예, 그러면 연락 주세요 이러고 끊었어요. 그리고 쫙 연락이 안 왔는데, 아니요, 어떻게 된 게 주한장로교회는 전화 오시는 분마다 목사님이래요. 아니 뭔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주한, 목소리도 다들 좋으시잖아요, 목사님들. 안녕하세요, 주한교회 무슨 무슨 목사입니다. 예, 이혁재 씨, 저희가 10월 31일 날 모시기로 했는데, 예, 저기 한 3시간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아, 예, 꼭 오십사 하고 다시 한번 전화드린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이틀쯤 지나가지고 재물포고등학교 무슨 그 18회 졸업생들 동창회 모임을 또 제가 MC를 사회를 보러 갔는데, 거기서 보면 아저씨가 이렇게 오시더니, 하, 10월 31일 날 저희 교회 오신다면서요? 아니, 난 간다고도 안 했는데, 나는 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그냥 기도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만 했는데, 뭐 이렇게 벌써 결정 내리셨나봐요, 두 달 전에. 이혁재 오기로. 그래가지고, 요 며칠 전엔 또 가정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신데, 가정고등학교 축제한다고 그래서 잠깐 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교무실 딱 들어가더니, 들어가자마자 어떤 여자 선생님이 오시더니, 아유, 오늘 뵙고 이제 또 내일 모레 뵙겠네요. 아니, 도대체 이 교회는 목사님이 몇 분이고 성도님들이 몇 분이고 왜들 일어나? 그러고 인터넷을 봤더니 교육자 해가지고 목사님 사진이 쭉 떠요. 그래갖고 마우스로 쭉 내리는데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 목사님만 한 40명은 40분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와, 그렇죠. 예, 정말 대단한 교회고. 예. 그렇지만 이 영상이 주안에 있는 그 주안 장로교회 성전에도 그대로 나간다면서요. 지금 제 모습이 지금 동시간에 주안에 계신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이렇게 멀리서나마, 예, 뭐 직접 이렇게 직접 와서 보시지 못해서 안타까움은 없잖아 있으시겠지만, 뭐 괜찮아요. 예, 이 얼굴 뭐 변함없습니다, 화면으로 보셔도. 예, 자 이렇게 또 잠깐 인사드리고. 예, 저는 언제 교회를 나왔냐면요, 오늘 혹시 여기 이번 그 총동원 전도주간이라든가 이런 행사 때문에 처음 전도돼서 나오신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야, 보통 처음 나와서 앞에 앉기 힘듭니다. 교회란 데가요, 보통 처음 나와서 앞에 앉기 힘들어요. 이게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교회 나와서 자리 배치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순이래요. 앞에 앉는 분들은 정말로 이게 막 직접 와요. 이제 좀 있으면은 오실 겁니다. 그냥 많은 축복 받아가시면 돼요. 야, 한 가족이세요? 할렐루야. 야,
어느 분이 전도하신 거예요? 그 같은 가족은 아니시고요. 이웃 주민? 뭐 그 정도 선으로. 야, 연말에 상 받으시겠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예, 전도 들어가시면 상 받으시겠어요. 저는 1997년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에 제 발로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전도를 돼서 간 게 아니고요. 그 제 발로 직접. 아버지 어머니는 언제 교회를 다니셨냐면은 1991년도에 제가 대학교 학력고사에서 공부 잘했어요. 얼굴이 이래서 이 모양이죠. 공부는 잘했어요. 나름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계속 반장만 하고. 근데 대학을 떨어졌어요. 제가 육군사관학교 시험 봤다 떨어지고 전기대 떨어지고 세상에 믿었던 우리 큰아들이 대학을 떨어져 이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셨어요. 네. 웃긴 집안이죠. 보통 남들은 이렇게 성경책 들고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 자, 오늘 저랑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전도돼서 나오는데 저희 집은 큰아들이, 믿었던 큰아들이 대학을 떨어지자 교회를 나가셨어요. 왜냐면 너무 황당하고 이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이게 세상이 내 마음처럼 안 되는구나 해서 교회를 나가셔서 아버님은 91년도 그때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날 교회 나가신 다음날부터 새벽재단을 사셔서 오늘 아침까지도 하루도 안 빠지시고 새벽재단을 사세요. 네. 아멘 소리가 작으신 거 보니까 새벽재단들 많이 안 사시나 봐요. 네. 야. 그런데 개그맨 이혁재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금 TV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야, 저 친구 참 얼굴 험악하게 생겼는데도 개그맨 하고 참 잘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집이 얼마나 우울한 집안이었는지를 지금부터 약 7분 동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돌아가신, 재작년에, 예,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는 93살에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의 손가락으로 꼽히는 불교신자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늘 향내가 나고, 그, 막 이렇게 불교, 아주 철저한 불교신자였고,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셨다가, 아버지는 저희 아버님이 혹시 인천에서도 사진기자 생활을 오래 하셔서 좀 아시겠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세요. 상급 장애인이세요. 어디가 불편하시면 뭐 눈이 안 보이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6.25 시절에 그 결핵 그 환자셔가지고 등이 굽으셨어요. 예. 네.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했냐면 하여튼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제 기억에 뭐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저희 때는 뭐 프로스펙스 운동화 신는 게 정말 대단한데 그 운동화 신고 싶어가지고 맨날 그 동인천 중앙시장 가가지고 어떻게 가짜 이렇게 사가지고 막 신고 막 어머니한테 혼나고 하여튼 너무 가난했는데 그러던 그렇게 가난하던 우리 집안이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개그맨 역사가 어떻게 있는지를 제가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얘기를 해드리고 야 정말 이 역제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싶다 이러시면은 건의를 교회 하셔가지고요 나중에 금요철에 때 제대로 우리가 밤새도록 얘기할 시간을 주시면은. 예.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 아버지가 나가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교회의 첫 발을 내딛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전도가 돼서 이끌려 나오셨건 아니면 스스로 나오셨건 간에 이제 구원을 얻으시고 영생을 얻으신 거예요. 예. 영생은 제가 봤을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있지만 우리가 이 생에서 살다가 죽고 나서 천국 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영생인 줄 알았어요. 전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접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를 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개요만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학을 떨어져서 재수를 해서 인하대 기계공학과 갔어요. 그때도 저는 물론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전 제가 잘나서 합격해서 갔는 줄 알았어요. 인하대 기계공학과를 제가 240명 중에 5등인가로 들어갔어요. 대단한 거죠. 가서 학교 생활 쭉 잘하고 군대 잘 갔다 왔는데 IMF가 딱 터진 거예요. 인하대 기계공학과 정도 나오면 취직 다 되는 걸로 알고 대학을 갔는데 군대 갔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고 할 게 뭐 밥 벌어먹고 살 게 없어 이거 큰일 났네. 그 갈급한 마음에 97년도 1월 1일에 송구영신예배 겸해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드리는 게 우리 어머니는 한 해 한 40명씩 전도화해서 저는 내리감리교회를 다니는데 한때 전도왕상도 받고 이러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늘 새벽 기도를 하시고
그런데 그러던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어머니도 저한테 아들인 저한테 야 너 교회 가자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었어요. 저는 너무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전도왕이면서 왜 나를 전도하네요. 아니 어머니 나 입양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다 네 발로 가게 되니까 나는 너한테 강요하진 않는다. 진짜 제 발로 갔어요. 왜냐면 이제 종교를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그런 예지 능력이 있죠. 무슨 이슬람교를 선택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치매로 한 30년을 고생하시다가 떠나신 할머니를 따라서 불교를 갈 수도 없고 그러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니까 그냥 내가 그 교회를 가주자라는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나간 거예요. 나가서 처음 나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자 찬송하겠습니다. 아직도 그 첫날 그 찬송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168장 예? 후렴구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에요. 나팔 불 노래가 굉장히 신나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막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찬양을 박수를 치면서 해? 뒤에 이렇게 앉아있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자 다같이 통성으로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서 주여 주여 막 이러더니 기도하려니까 갑자기 목사님 앞에서 기도하려니까 저도 이렇게 눈을 감았죠. 처음 교회 나오시면 기도가 잘 이게 되는지 안 되는 건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쨌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열심히 하나님 믿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앞으로 열심히 이렇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사업에 실패한 분이셨나 봐요. 저는 러시아 말인 줄 알았어요. 제 사업에는 뭐 이러다 보니까 저는 처음 나와서 앞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소리가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그러더니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분 사업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냐면 이분 사업이 빨리 어떻게 돼야 내가 기도가 될 것 같아. 하나님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이요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찌 빨리 좀 어떻게 다음 주 중으로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해주세요. 기도가 안 돼가지고 예. 요즘도 좀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기도하려고 그러면 다른 분들의 기도가 자꾸 들어와요. 자 청년부 예배를 제가 이제 청년이니까 청년부 토요일 예배를 참석하면 좀 더 적응이 빨리 되고 은혜롭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를 갔지요. 안녕하세요. 여기도 청년들 계시죠?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와 같은 외모를 가진 형제들을 많이 감싸줘야 됩니다. 청년부 예배를 딱 가서 자, 세신자예요. 하나님께서 다들 표정이 이래, 날 보더니. 이 세상 그... 예, 사람 얼굴 보고 평가하면 안 되고요. 예. 항상 저와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일수록 감싸주셔야 돼요. 청년부 예배를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좋아 우리 대예배 때 못한 기도 여기서 한번 해보자. 하나님 자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런데 고3이 왜 이렇게 많아? 다들 수능 준비하는 거야 또. 뭐만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이제 98일 남았어요. 하나님 제가 청년부 예배를 나왔는데 98일 남았대요. 잠깐만 하나님 쟤들요 98일 남은 애들 좀 먼저 좀 어떻게 좀 빨리 좀 해결 좀 해. 에? 그래갖고 적응이 안 됐어요. 제가 기도가 안 돼서.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와서 깨달은 거지만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나 아닌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의 기도가 더더욱 다른 루트를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직접 전달된다는 거. 저는 거기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지금까지 한 8년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방송 녹화하기 들어가기 전에도 제가 하는 이 방송이 이 웃음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행복함을 느끼고 또 저의 이 영광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방송을 들어가요. 예, 대한민국 1등 개그맨들 유재석, 강호동, 남인석, 신동엽, 이재씨 이런 분들 다 10년여 동안의 무명을 거치고 그 자리에 올라와 계세요. 근데 제가 IMF 때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개인마다 준비해 놓으신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다는데 그러면 저를 위해서 지금 대학교 4학년 졸업생인 졸업반인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저는 기도를 해봤어요. 개그맨이 되래요?
아니, 잠시만요, 하나님. 뭔가 지금 저기 다른 사람한테 갈 걸 저한테 주신 거 아닌가요? 저기 제 얼굴에 개그맨이라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하신 다음에 말씀 좀 해주세요. 개그맨이 되래요. 그래요? 개그맨 시험을 본 거예요. 조용히 봤죠. 집에도 말을 안 하고. 개그맨은 총 5차 시험으로 나눠집니다. 매번 새로운 걸 갖고 와서 웃겨야 돼요. 4차까지 1등으로 붙었어요? KBS를? 야, 이거 될래나 보다. 이제 마지막 10명 중에 5명 뽑는데 마지막 이제 5차 시험 남겨놓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오케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자. 목사님을 교육 목사님실로 딱 들어갔죠. 똑똑 녹화하고 혁정제 어쩐 일이에요? 제가 부모님한테도 말을 안 하고 목사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데 잠깐 귀 좀 빌려주세요. 목사님, 제가요 몰래 개그맨을 준비해왔어요. 근데 이제 4차까지 다 됐거든요. 마지막 5차 남았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 뜨겁게 해주세요. 주의 좀 기도를 받고 가면은 뭐 무난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막 뜨겁게 안수 기도를 받고 갔죠. 뭐 걱정 없는 거예요 이제. 오케이, 나는 주의 종의 기도를 받고 왔어. 자, 다음 참가자 이혁재 씨 들어오세요. 딱 들어왔어요. 아,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 기도를 받고 왔으니까. 아, 안녕하세요. 114번 이혁재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보더니 이혁재 씨 KBS 코미디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은 개그 콘서트다 보다 해서 KBS가 많이 코미디가 이 강국이 됐지만 예전엔 좀 약했어요. 저 신인 때만 하더라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기도를 받고 왔으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되니까 이제. 글쎄, 제가 지금 상황에서 KBS 코미디를 생각할 때는 많이 좀 낙후됐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그러나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해서 KBS 코미디 부흥의 새 장을 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제일 낙후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를 하려고 이제 호흡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심사위원이 갑자기, 아니 잠깐, 재미없는데 여긴 왜 왔냐고, 나가라고. 떨어졌어요. 목사님 기도받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잖아요. 보통 시험이 듭니다 그럴 때. 그 교회를 나가네 안 나가네 막 이러죠. 왜냐면 권사님 이렇게 뭐 이렇게 심사하다가도 떨어지면 막 권사님들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 가고 그러잖아요. 예. 저는 뭐 제 인생에 걸린 시험이 떨어졌으니 어쩌겠어요. 목사님 찾아갔죠.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혁신형제 기도합시다. 이러고.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MBC 시험을 봐서 MBC에서 1등으로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럼 왜 이렇게 어차피 MBC 1등으로 붙여주시고, KBS 왜 하나님께서는 떨어뜨리셨을까? 원래 개그맨이요, 어느 방송국 공채로 되든 간에 그 방송국에서 활약하려면은 좀 무시당하고 경시당하는 풍조가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 그 방송국 입장에서는 너는 우리 방송국에서 뽑아준 개그맨이잖아 라는 것 때문에 약간 경시하는 풍조가 없잖아 있는데, 저 요즘요 MBC 방송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저를 떨어뜨렸던 KBS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대접을 받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새로 오신 분들이 항상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늘 기도하시면서 꼭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들이 있으세요. 오늘 새로 나오신 가정, 그 가정을 위한 계획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의심하지 말고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만큼이나 우리 신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가장 가슴에 품고 싶어하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말씀이 있죠. 저는 그 말씀 중에서도 두 가지, 모모한 자는, 어떤 자는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대요? 땅을 주신대요. 그렇죠? 또 뒤에 가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뭘 주신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자식이란 일컬음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두 가지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게, 우리 장애인 아버지가 육남매이신데 장남이 아닌데 치매 걸린 할머니를 30년을 모시고 사셨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목욕시키시고, 일주일에 3일은 시체처럼 누워계세요. 4일은 일어나서 벽에다 헤딩하시고. 치매 노인은요 몸 안 모셔본 분들은 말을 못해요. 그 고충은 아버지는 정말 기도로 그걸 하셨죠. 그 일을 다 하셨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다행히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시고 그러고 우리 교회 공원묘지에 묻히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죠. 축복받을 일이고. 그런데 다른 아버지 형제들이 너무나 잘 사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 이렇게 힘들게 모시고 살았으니까 아무 탈이 없겠지 했는데 재산 싸움인 거예요.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엔. 다들 믿는 가정들인데. 다들 큰 교회 권사님이고 큰 교회 전도사님이고 이런데 재산 싸움이 난 거예요. 자기 몫을 찾아가겠다고. 아, 하나님, 참 믿는 사람들끼리 왜 이럽니까? 그거 갖고 제가 또 얼마 전에 한 1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팔복의 말씀 중에 온유한 자는 정말 온화하고 예? 그런 부드러운 마음과 심성을 갖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냐면요, 우리 그 불교신자 할머니가 치매 걸렸을 때 잠깐 제정신 돌아오셨을 때 어느 자식한테도 그 할머니 재산을 주시기 싫어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을 거신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거야, 자식이. 나는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나를 이렇게 모시고 나를 모시고 산 우리 둘째 아들, 몸이 불편한 둘째 아들한테 이거를 다 주겠다고 유언상속을 해놓으신 거야. 어떤 자식도 몰랐는데, 야, 이제 할머니 재산 형제들끼리 나눠 갖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니, 유언상속 효력을 빨리 해가지고 등기 이전을 하셔야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봤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막 치매 노인으로 치매 걸리셔가지고 고생하셨던 할머니가 모시고 살았던 아버지한테 우리가 바라던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을 이미 해놓으셨던 거예요. 그게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1년이 지나서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 저는 그 일을 딱 겪고 나서, 아, 이게 말씀대로 사람이 살게 되면은 우리 사람으로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착착착 순서에 맞게끔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거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되시면요,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워져요. 정말 즐거워져요. 화평케 하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화평케 하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피스메이커라고 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 속해 있는 학교, 속해 있는 직장에서 그곳을, 그 무리를 평화롭고 웃음이 넘치게 만드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요,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주의 아들이야, 주의 자녀야. 정말로 진정한 주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작은 분쟁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고요. 시험 들어서 떠나거나 서로 상처받거나 이러면 안 되겠고, 우리 청년부에서도 내가 저 자매를 좋아하는데, 내가 저 형제를 좋아하는데 만나다가 헤어졌어, 아 이제 교회 못 가 이러지 말고 항상 늘 직장, 학교, 가정에서 화평케,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그런 근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주의 자녀가 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직업 개그맨이라는 직업이요, 너무너무 크신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얼굴에 제 얼굴은 어디에 딱 적합하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우리 권사님들이라든가 장로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드라마 야인시대. 야인시대에 어울리는 얼굴이에요. 아, 형님 오셨습니까? 이 얼굴. 그런데 이 얼굴도 개그맨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일단 대한민국에 보여줬고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걸 하나님이 주시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세요.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야, 이혁재의 매력은 뭐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몰라요. 왜냐면 유재석의 매력은 뭐야? 이러면 귀여워. 이휘재의 매력은 뭐야? 잘생겼어. 신동엽의 매력은 뭐야? 너무너무 재치 만점이야. 이혁재의 매력은 뭐야? 글쎄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력이 뭔지를 모르게끔 이렇게 좋아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딱히 개그맨 이혁재는 매력이 뭔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게끔 좋아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일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즐겁고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TV를 통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런지 안 그런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겠지만 화평케 하는, 뭔가 평화롭고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가족이 변화되고, 지금은 제가 저희 집 자랑이 아니라요, 세상에 동부가 물류 중심지 송도 신도시에 70평짜리 아파트도 주셨어요. 어떻게 당첨이 돼가지고. 이게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새로 나오신 분들은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시고 맨 앞자리에 앉으세요. 무조건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걸러서, 물론 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골고루 축복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먼저 받으세요. 맨 앞에 앉으셔서 찬송도 크게 하시고, 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잔치 참여할 때까지, 예? 크게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할 때 늘 옆에 계신 분들 위해서, 주위에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이요, 제가 봤을 땐 저한테 보여주신 것 이상으로, 이렇게 보잘것없고 미천한 저한테도 그런 어마어마한 비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베풀어주시고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아, 전 그런 생각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실까? 왜 그거를 받아가지 못하시나? 왜 그걸 찾아가지 못하시나? 한 번쯤 생각하고 다시 한번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이렇게 말했는데 딱 5분 남았네요. 야, 전 정말 대단해요. 시간을 어쩜 이렇게 잘 맞춘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처음 와서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심지어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교회도 처음 봤고요.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주한장로교회 정말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그 영육되시고 양육되시고 길러주셔가지고 세상에 모든 분들이 전파되셔서 각자 꼭 제가 항상 제가 갖고 있는 마인드지만 어디 오지에 가서 선교 활동하는 것만이 선교는 꼭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계신 가정, 학교, 직장에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하고 그 안에서 화평케 하는 그 중심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또 항상 승리하시고, 예? 한 축복 항상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제가 30분에 마치기로 했으니까요. 왔으니까 그래도 잠깐 여러분들 위해서 짤막하게 기도하고 그러고 끝내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늘 하나님 만나 뵙던 내리 감리교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주한장로교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 주한장로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축복만큼 그 이상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 또 지난주를 통해서 새로 나오신 새 가정의 하나님 정말로 성령 기름 붓듯이 하나님 많은 축복과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팔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꼭 가슴속에 품고 사는 이들이 되길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고요. 하나님 이분들이 이곳을 통해서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세상의 등불과도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가정, 각 학교학교, 직장에선 꼭 소금과도 같은 그런 인물들, 그런 역할들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꼭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더 많은 것을 하나님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약간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요 하나님 나중에 더 좋은 시간 내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더 많은 얘기 더 많은 은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꼭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세요. 감사드립니다.